22대 국회는 첫 세비를 반납하십시오.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겁니다.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이야기입니다. 거대 양당의 끔찍한 정치가 혼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친 짓 그만하십시오.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은 내일 받게 될 22대 국회 첫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라면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십시오.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 보이콧이라뇨. 세상에 어떤 여당이 국회를 내팽겨칩니까? 무능력과 무책임, 무감각, 무대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망가진 집안의 당권을 잡아보겠다고 능력도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당대표 선거에 얼굴을 기웃거리는 중입니다. 국민은 이제 국민의힘에 관심도 없습니다. 제1야당은 더합니다. 폭주기관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21대 때 경험한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소위까지 건너뛰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더니 방송 관련 법안이 뭐 그리 급한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포장만 그럴싸한 방송법을 거대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170석이라는 자신들의 권력에 심취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리십시오.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기존 제도를 멋대로 뜯어고치고 친위 세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정치인, 말 안 듣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사법부마저 직접 통제하려던 정치인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애완견 기레기 같은 막말로 몽둥이 찜질을 하며 겁박하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수사검사를 탄핵하자는 걸 넘어서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고 합니다. 이럴 거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왜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지난 총선에 국민이 야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는 제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라면 제대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권력이 제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민심은 그것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바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오만과 독선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지난 총선에 집권 여당이 심판받았듯 민주당도 언젠가 단숨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